추운 겨울을 실감하는 요즘 월피동에 위치한 월피맑은샘, 미랄, 제일 행복한 지역안전센터 이렇게 세 곳의 아이들이 모여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발표회를 준비했습니다. 월피동에 있는 세 군데의 지역안전센터가 함께 모여서 지역안전센터도 홍보하고 아이들의 장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장기나 자랑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해야 했고요. 아이들은 하교 뒤 센터에 모여 다양한 발표 준비를 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 선생님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겨울밤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발표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아이들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니까 연습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연습도 같이 맞춰보고 같이 공연도 하니까 뭔가 재밌고 즐거웠어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아동센터는 건전한 놀이와 오락도 함께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학습뿐만이 아닌 다양한 악기와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진행된 연합 발표회를 통해서 더 넓은 사회성도 키워주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동심도 길러줌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첫눈과 함께 찾아온 이날 발표회에서 아이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눈처럼 포근하고 또 환하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